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일단은 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어제와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는 배터리 3사들의 로드맵들이 발표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 굉장히 좋은 혼풍들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수가 3.36%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언제 사상 최고가가 될까요? 저도 이제 그 시기를 좀 많이 기대를 하는데, 자, 이제 어쨌든 미국 반도체 AI 반도체 열풍에 엔비디아가 4% 넘게 폭등이 나왔고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 시가총액 2위 그리고 HBM 전 세계 1등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2001년도 이후에 20년 만에 거의 최고가를 오늘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16만 5천 원 가격을 기준 잡고 네, 이 광풍을 타고 AI 반도체, HBM 이런 이슈로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추가 상승 이어가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큰형님인 삼성전자는 HBM 쪽으로 조금 후발로 좀 이제 꺾이면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큰형님 중에서도 조금 작은 우리 하이닉스가 크게 간다면 코스피 지수도 2675포인트, 268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하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또 하반기 금리 인하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2800, 2900포인트 돌파 여부,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대가 또 도래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 레벨업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그럼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어제와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뭐 올라가는 종목들만 조금 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지만은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쪽 종목들이 삼성 SDI가 폭등하니까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폭등했었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관점에서 2차 전지 부품주로 2월 1일 코스닥 지수에 신규 상장된 이닉스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네. 관심주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자, 마이너스 거의 60% 정도의 폭락이 지난 한 달간 있었고요.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지금 상승 반전, 강세 구간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니까 네, 밑으로 저점이 확인됐고 그 저점까지의 조금의 손실만 잡는다면 위로는 어디까지? 네, 25,000원, 28,500원 수준까지 이제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목이니까 손절가 25,000원, 매수가는 23,000원 이하, 그리고 금일 종가 이하 가격에서 시청자분들이 네, 바닥권에서 미리미리 물량을 확보해두고 계시다가 2차 전지 테마주들 계속 시세 나오면은 그 후발주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동 종목이 바닥권에서 2차 전지 테마 쪽으로 이슈와 수급이 부각되면서 거래대금이 터진다면은 바닥에서 터진 대량 거래는 네, 우리가 대시대 초입으로 네, 접어드는 시작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25,000원 가격 기준 잡고 우리 관심 있게 오늘 종가 관심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이닉스까지 저희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